말씀을 드릴 건데요. 심청전에 보면 신봉사를 약간 괴롭히고 이렇게 좋지 않아 보이고 약간 심술궂고 못됐고 하는 배역 중에 하나가 뺑덕어멈이잖아요. 뺑덕어멈이 나오는 마당놀이 같은 걸 보면 뺑덕어멈이 되게 못되게 생기고 볼은 약간 홍조가 있고 약간 불구적죽하고 까만 반점들이 이렇게 보여요. 근데 그게 점인지 주근깨인지 검버섯인지 모르겠지만 그 반점이 있는 게 좋아 보이진 않잖아요. 저는 그 마당놀이 분장을 보면서 그게 오타양 모반을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오타양 모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타 모반은 오타라는 일본 의사가 가장 먼저 명시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타 모반은 선천적으로 생기고 약간 넓은 부위에 생기고 보통은 저희가 그림 표시해드릴 건데요. 3차신경의 신경 분지에 생기는 편이에요. 고막, 우리 눈동자의 하얀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생기기도 하고 비익이라고 하는데 코 날개 부분이라던가 관자놀이 이런 부분에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타 양 모반은 이름에서 추측할 수 있는 것처럼 오타하고 비슷해요. 병이 소견이 비슷한데 후천적으로 생기고 오타하고 비슷하다. 그런 식으로 오타 양 모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는데요. 오타 모반은 날 때부터 보여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위축된다거나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오타형 모반은 사람들마다 나타나는 시기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보통은 10대 중후반부터 흔하게는 20대 중후반 그 정도부터 생기기 시작해서 뭐 점점 진해지고 어떤 특정 시기가 되면 그 상태에서 고착화되어 계속 남아있는 병변이에요. 그래서 기미하고 다른 점이라고 하면 기미는 여름에는 좀 진해지고요. 겨울에는 좀 더 맑아지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도 오타형 모반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똑같은 위치에 비슷한 정도로 그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피부질환 치료를 하다 보면요. 인종별로 약간 문제되는 병변이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백반증을 예를 들어볼게요. 근데 백인에서는 백반증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어차피 피부가 밝기 때문에 백반증이 있어도 백반증 있는 부위하고 없는 부위하고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런데 흑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피부가 검은 편인데 어떤 특정 부분에만 색소가 없으면 그 부분이 심각하게 보일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타형 모반도 그렇습니다. 백인에서는 흔하지 않고요. 흑인에서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오히려 동양 사람, 뭐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에서 흔히 문제가 되는 편이고 그래서 아마 일본 의사가, 오타라는 의사가 먼저 발견해서 논문을 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카사이 선생님 책에서 저희가 따온 사진인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1번 부위가 가장 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 내 친구 누구? 나도 그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1번 부위가 가장 흔하고요. 그 다음에 이마에 이렇게 있는 부분 있죠. 이것도 오타 모반이 이게 양측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모양이 여기는 동그랗고 여기는 좀 더 들동그랗고 이럴 수가 있는데요. 재밌는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진료를 보러 오셨는데 어떤 분이 본인이 고등학교 때 든 멍이 아직까지 빠지지 않는다고 본인이 특이체질인 것 같다고 이 멍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없어질 수 있느냐 멍크림을 바르면 좋은가 이렇게 물어보러 오셨던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바로 오타 모반이었어요. 아마 고등학교 때 멍든 것처럼 생각하셨던 이유가 아마 그때 발견하셔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 그림에서 보면 눈 밑에 여기 이런 식으로 다크서클처럼 보이는 오타 모반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이 오셨는데 다크서클을 고민이래요. 그래서 저는 눈 밑지방 재배치를 해드려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보니까 오타 모반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특이하게 이쪽은 별로 안 심하고 이쪽은 이렇게 다크서클을 이런 식으로 멍든 것처럼 보였어요. 이것도 오타형 모반입니다. 오타형 모반하고 비슷한 질환 중에 하나가 뭐 이소성 몽고반이라던가 아니면 이토 모반 이런 거일 텐데요. 예전에 그 미국 의사고시 공부를 하면 재미있는 문제가 있어요. 백인이나 흑인 아이가 동공에 수축되어 있고 뭐 혈압이 얼마고 뭐 의식이 없고 이런 경우는 답이 뭐냐면 마약 중독이에요. 엄마가 마약해가지고 애기 젖 먹여서 뭐 아이도 마약 중독인 경우가 답이었고 반대로 동양인 아이가 온몸에 멍이 들고 특히나 엉덩이 쪽에 멍이 많이 보였다 이러면은 그 답은 몽고반이거든요. 그래서 답을 고를 때는 병과 관찰 이거를 고르는 거였거든요. 그런 식으로 몽고반은 선천적으로 있다가 서서히 없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 몸의 어깨라든지 뭐 팔이라든지 아니면 뭐 종아리나 허벅지나 뭐 옆구리 이런 부분에 생기는 거를 이토모반, 뭐 다른 경우는 이소성 모반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도 오타모반하고 치료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 식으로 레이저로 치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타형 모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어떤 식으로 치료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타 모반과 오타형 모반은 재발 없이 치료가 잘 되는 편입니다. 예전에는 루비레이저로 치료를 많이 했었는데요. 오타 모반을 치료하는 루비레이저 값이 되게 비쌌어요. 십수년 전에도 수억이었으니까 거의 그 당시 집한채 가격이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래서 루비레이저가 많이 보급이 못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비용이 많이 저렴해져서 많이들 보급되어 있는 것 같고요.
또한 가지 이유는 예전에 레이저들은 지금처럼 빔 퀄리티가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뭐 부작용이 생긴다거나 색소 침착이 심하게 생긴다거나 흉터가 생긴다거나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거든요. 지금 저희 뭐 컴퓨터라든가 스마트폰 발전하는 것처럼 레이저들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져서 지금은 치료횟수도 짧게그리고 빠르게 안전하게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환자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통증 때문이었어요. 오타무바는 피부 안에 진피 안에 약간 덩어리져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이저로 그 색소를 깨트려야돼요. 근데그걸깨트리고나면은그부분이부종이라든가약간빨갛게되면서부풀어오르는경우도있거든요.근데그게되게아파요.예전에는마취가없었기때문에카사이선생님책을봐도뭐얼음으로마취하는방법이런부분에대해서되게많은지면을할애하고있거든요.근데지금은마취크림이워낙또좋아져서하나도안아프다고하면거짓말이겠고많이아프지않게치료하실수있습니다.그리고오타형호반이라고진료받으러오시는분들중에서보면요,가끔은흑자인경우도있고어떤경우는주근깨인경우도있고요,어떤경우는기미인경우도있어요.그리고또반대로기미라고오셨는데제가보기에는분명히오타모반인경우들도있거든요.오타양모반이라던가오타모반인경우들이있어요.그래서사실저희가간단하게구분법을알려드리긴하지만비전문가가판단을하기는쉽지는않거든요.그래서일단은먼저의사선생님하고상담하시고치료하시면좋겠습니다.이제내가오타양모반인건알았어요.그러면치료를해야될텐데어디가서도대체누구한테어떤의사에게어떤레이저로치료를받아야할까이런고민때문에아마이영상도보셨을거라고생각하는데요.어떤의사는높이가좋다고하고어떤의사는피코가좋다고하고어떤의사는뭐가좋다고하고도대체뭐가좋은건가이런생각하셨을텐데요.뭐솔직하게말씀드리면레이저의종류는엄청나게중요하진않습니다.제가봤을때그거보다더중요한거는진료하는의사가오타양모반을정확하게구분해낼줄아는가그게중요하겠고요.그다음에환자를많이봐서경험이좀많이쌓여서어떤경과를좋아지는지사람들마다반응은조금씩다르거든요.그래서그런경험이있는의사를선택하시는게좀더좋지않을까해요.저희가하는방식을설명을드리면제가개원을하고나서는생각보다오타형모반이되게많다는걸알게됐어요.저희가처음했던거는큐스위치루비레이저를이용을해서치료를했고요.지금은피코세컨드알렉산드라이트레이저를병행해서사용을하고있습니다.레이저가어떤게좋은가많이궁금해하시는것같아요.그래서사실이내용은되게전문적이고레이저피직스에관련된문제라서환자분들사실다아실필요는없을것같아요.그래서간단하게설명을드리면요.루비레이저는멜라닌친화도가되게높아요.그래서적은횟수로도강력하게치료를할수있다는장점이있고요.피코레이저는일반적인나노세컨드레이저가되게뭉툭한칼로조각을하는거라고했을때피코레이저는되게예리한칼로조각을하는거예요.그래서좀더정교하고좀더뭐잘이런식으로치료를할수가있겠죠.피코레이저들도지금시판되는게두종류가있는데요.하나는엔디아그램매질로한거고하나는알렉산드라이트매질로한거예요.근데이제알렉산드라이트를매질로하는것이알렉산드라이트가루비레이저하고비슷하게멜라닌친화도가높거든요.그래서피코이면서알렉산드라이트레이저가오타형모반치료에는좋은편이라고하겠습니다.여기까지설명을드렸고요.그러면도대체저병원가뭐어떻게해준다는건가궁금하실것같아요.그래서저희가마취하는것부터레이저하고후처치하고이부분까지설명을드리겠습니다.
스피즈 이런 거 붙일 수 있거든요. 부종이 생길 수도 있고 빨갈 수도 있고 해요. 그런 거는 모두 다 정상입니다. 이제 피코 레이저 시술을 할 거고요. 백이 눕혀가지고 변경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제 이쪽에 있는 변경들 수정을 할 건데요. 여기에 적절한 에너지 값을 세팅을 합니다. 스팟 사이즈도 조절을 하고요. 시작할게요. 역시 빨간 눈빛이 좀 보일 거고요. 시술하시는 분은 딱 하고 쫙 하면 그런 레이저 맞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통증은 많이 없으니까 들어가실 것 같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피코 레이저 수술이 끝났어요. 피부가 레이저를 하고 난 직후에는 발작이라던가 통증이라던가 부종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가라앉히고 집에 가기까지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저희 병원에서 치료하는 거에 대해서 보여드렸는데요. 레이저를 하고 나면 그 직후에 약간 발작이라던가 통증 같은 거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서 너무 뜨겁거나 그럴 경우에는 얼음찜질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통증 많은 분들도 가끔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약 필요한 경우 있어서 불편하시면 저희 병원 전화번호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어브너멀 할 때 반응을 보면 뭐 경험이 있는 레이저 서전이라면 경과를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첫째 시술하고 나서 이거 몇 번 정도 하시면 되게 많이 좋아지겠다, 몇 퍼센트 없어지겠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는 편이고요. 다음 세션은 경우에 따라 다른데요. 보통 1, 2주 간격 하지는 않고요. 몇 달 간격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한두 번에 없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그거보다 회차가 많이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상담을 통해서 결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오타모반 그리고 오타형 오반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